보여주고 계신데요. 해농물에서는 이제 고등학생 현우 역을 외모적으로도 되게 무리 없이 연기를 소화하셨어요. 워낙 뭐 동안이시죠. 그리고 실제 나이가 서른 하나고. 네. 어떻게 보면 외모는 되게 동안이지만 연륜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감 있는 현우 역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역을 배우가 소화한다는 것은 연기로서 되게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현우 역을 처음에 맡고 좀 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주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현우가 고등학생이라는 나이대의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해농물이 급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학생이라는 어떤 역할보다는 사실은 학생 현우와 선생님과 어떤 관계성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가 된다라고 느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이가 어렸을 때에 빚어지는 상황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남은 가족들이 마주쳤을 때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더 크다고 느꼈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단 31살인 저 역시도 되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섣불리 어떤 감정들을 먼저 재단하고 이해한다기보다는 관계에서 그런 감정의 경과대로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현우 역을 김영목 배우님이 연기를 하시면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실제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 배우가 했을 경우와 물론 이거는 이제 상상력을 펼쳐야겠죠.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김영목 배우님이 연기를 했다는 거에서 좀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내가 고등학교 때 현우였다인 것과 그리고 지금의 김현목 이 두 가지 중에 캐스팅 제의를 받는다면 고등학교 때의 김현목과 지금의 김현목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? 혹시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? 네네네. 네. 상상력을 이제 동원해 봐야겠네. 고등학교 때는 연기를 안 하셨죠? 네네. 네.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김현목이었다면은 아무래도 외관적으로 주눅드는 상태에는 없었어요. 지금도 너무 안 좋다고 제가 좀 체격이 왜소하고 작으니까 그래 교복 입으면 괜찮겠지 하면서도 매일 이렇게 면도하는데 수염 한번 체크해보고 그런 스크린에서 볼 때 네네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었다면 그런 거는 뭐 실제로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여드름 좀 나도 그런 거는 상관없었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캐논볼에서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되게 무겁고 어떻게 보면 엄중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과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촬영 현장에서 또 누나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씬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의 제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연륜을 선택하신 거네요. 네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. 네. 김영국 배우님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뵀던 게 데스컷이라는 단편에서 처음 뵀었는데 좀 코미디스러운 네. 그런 연기, 가벼운 연기였고 또 앞으로 곧 개봉할 장편 영화도 좀 가벼운 연기죠. 네. 코미디 장르에 배우 김현목이 봤을 때 지금 캐논볼과 어떻게 보면 좀 대척점에 있는 연기들을 많이 했었고 캐논볼의 연기는 상당히 이제 무거웠죠. 네. 두 가지 중에 배우 김현목은 좀 어떤 그 연기에 조금 더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? 현장에서 편한 연기는 아무래도 코미디 톤의 연기가 편한 것 같거든요. 그거는 사실은 그 순간에서 제가 행위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값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데 캐논볼의 현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앞서 답변 드린 것과 비슷한 결일 수 있는데
이게 과연 내가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매 순간 사실은 따라다니기 때문에 감독님과 같이 또 누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임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했던 행위들이 과연 내가 섣불리 정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따라오는 어떤 무게감에 있어서는 코미디톤이 좀 더 아무래도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연기는 그게 제 입장에서 좀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앞으로 가벼운 연기를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연기자를 직업으로 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뭐 제가 그런 거를 분류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캐논볼의 네. 어떤 현우 역할은 어떤 배우가 맡아서 연기를 하더라도 그 강박감에서 벗어날 수 없죠. 네. 대단히 무겁겠죠. 네.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홍일정 김혜나 배우님께 또 질문을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. 김혜나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정 감독님과 2015년에 건우와 덴마크라는 영화에서 단편 작업으로 처음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건우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죽은 동생이 누나가 그 건우의 어떤 뭐랄까요 건우의 목적을 대신 이루는 누나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었죠.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또 남을 죽인 동생의 누나 연정 역을 하셨어요. 같은 감독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역으로 보이는데 처음 캐논볼 시나리오를 정 감독님한테 받고 나서 좀 일독 받고 나서 읽어보고 많은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? 저는 처음에는 그 연정 역할로 시나리오를 받지는 않았었는데 이는 네. 네, 그래서 전체 시나리오를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정의 역할을 이제 다시 들었던 건데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아, 이 선생님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나이대가 좀 달랐어가지고요. 근데 왜냐면 되게 작은 사건, 작진 않죠.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에 몰두해서 영화가 계속 다른 인물들의 시점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게 되게 연기할 때 엄청 집중력이 필요하겠다. 그리고 되게 세심한 표현들이 필요하겠다. 네네, 네.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게 제가 그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사실 단편 영화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고 장편 영화는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단편 영화에서 다루기 어려운 좀 이렇게 집약적인 감정들, 되게 세심한 변화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. 되게 긴 호흡을 끌고 가면서 할 수 있는 해서 배우로서도 되게 흥미롭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해서 고민보다는 막 열정이 더 앞섰던 것 같은데요. 네. 저는 영화를 보고서 워낙에 무거운 이야기다 보니까 뭐 다들 어렵겠지만 연기하기에 근데 연정력이 아마 제일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. 왜냐하면 되짚어 보니까 연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동생을 좀 잘못 둔 것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알고 보면 이제 동생도 피해자였죠. 피해자고. 그런데 현우의 어떤 부당한 요구,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부당한 요구를 다 또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연정이 굉장히 복잡한 신경으로 쓰여져 있었고 또 복잡한 신경으로만큼이나 혜나 배우님이 연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래서 연기하실 때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또 촬영 때를 돌이켜 생각했을 때 가장 찍기 힘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를 좀 되짚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물론 힘들다는 생각은 좀 안 했지만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제 딴에는 현우는 오히려 저한테 좀 어떤 자극을 주는 사람이고 자기가 조금 피해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우 역할을 했던 현봉 씨가 연기할 때 어느 부분에서는 좀 그냥 막
던지기도 하고 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잖아요. 자기 감정대로. 네. 근데 그거를 계속 방어하는 자세여가지고 근데 이 긴장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그 전 장면에서 쌓았던 긴장도를 제가 조금이라도 풀어버리면 이 영화가 그냥 도미노처럼 확 무너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긴장과 좀 그런 압박 같은 것들? 그 현우가 저한테 주는 그런 공격적인 네, 그런 태도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뭔가 무너져버릴 것 같은 저도 막 그런 조바심이 생겨서 그런 점들을 계속 생각하느라고 조금 현장에서는 오히려 저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더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제일 힘들었던 장면은 오히려 저는 제가 막, 이렇게 마지막에는 동생하고 만나서 마음이 제일 아픈 장면이긴 했거든요. 그 동생하고 이제 동생이 마음을 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변화하려고 근데 그 장면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처음에 동생을 찾아갔을 때 그냥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걸 버텨야 한다는 그런 그 장려의 왜냐면 제가 저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. 저 가족 안에서 붙들고 있어야 될 사람? 네, 그래서 그 장면이 좀 그러니까 오히려 그 현우와 같이 대치되는 장면이 아니라 동생과 같이 가벼운 대화를 하는 장면이고 플래시백 장면이죠. 네, 그런 장면이 가장 어려웠다. 아마 현우는 저보다 좀 위에 있는 인물이었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우랑 어떤 관계를 쌓는다기보다는 제가 처한 상황, 연정이 처한 상황 안에서 계속 뭔가 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위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자극을 주고 하는 게 어떤 관계를 쌓는다기보다 저는 되게 방어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동생을 보게 되고 동생 같은 마음을 어쩌면 저도 영화를 처음 보고 연정력이 가장 힘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느낀 지점도 뭐 관객분들이 이제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혜다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어떤 태도 연정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배우들은 어떤 동기와 욕망을 통해서 계속 끌고 가는 역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이야기를 진행하려면. 근데 연정력은 계속 뭔가 피해자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가해자도 아닌데 계속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수동적으로만 한다는 지점에서 저도 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거죠.